양승은 MBC 아나운서. 오늘 평범한 회사원아 결혼. 양승은 아나운서는 7일 결혼식을 올린다. 양승은 아나운서의 결혼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생인 양승은 아나운서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을 졸업한 뒤 지난 2007년 11월 공채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했다. MBC에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이외에도 생방송 오늘 아침 출발 비디오 여행 등을 오랜 시간 진행해왔다. 특히 양승은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MBC 노조 총파업 당시 배현진 전 아나운서와 함께 돌연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복귀 이유에 대해 신이 계시라며 파업에 빠져 구설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연말 최승호 MBC 사장이 신임 사장에 임명되면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